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4월과 5월 코로나 때문에 몸도 상하고 일도 밀려서 잠시 음성을 쉬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이렇게나 좋아하고 계실 줄이야.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제 목소리를 가지고 트집 잡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져서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밀린 일도 마무리 짓고 코로나 이후 몸도 완쾌되었으니까 과연 6월에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의 지갑과 수면 시간을 강탈해 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알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신작은 프랑스의 타짜가 될 수 있는 게임 카드샤크입니다. 이 게임은 영국의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카드 도박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다양한 카드 기술들을 활용해 상대를 속여 도박판에서 승리해야 하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선 카드에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 셔플, 덱 바꿔치기 등 실제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다양한 기술들을 익혀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 기술을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이브 데이터까지도 몽땅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타짜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게임도 꽤 흥미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 비하인드 더 프레임 더 파이니스트 시너리가 두 번째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이미 스팀으로 출시해서 좋은 평을 받은 퍼즐 기반의 스토리 무비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퉁명스러운 이웃과 성가시게 구는 고양이 사이에서 갤러리의 마지막 출품작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게임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경치에 조용한 마을을 배경으로 서정적인 느낌의 감미로운 사운드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영감을 받은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장점이기 때문에 간단한 퍼즐을 풀며 부담없이 스토리를 즐기고 싶다면 한번 주목해보세요. 한때 님폰 없음으로 논란이 됐던 작품 디아블로 이모탈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이모탈은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뉜 액션 RPG로 2편과 3편 사이의 성역 사이에 벌어지는 악마와의 사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공개된 직업군과 UI, 분위기 등을 보았을 땐 2편보다는 3편에 가까운 디자인을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애초에 모바일로 출시할 걸 염두하고 만든 게임이라 기존 디아블로 시리즈와는 다른 가벼운 느낌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새 오버워치2의 평이 그닥이라서 분위기가 별로인데 과연 이 녀석은 밥값은 해줄지 게임에 대한 재미보다 평가가 더 궁금해지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실시간 전략의 RPG를 녹여낸 작품 스펠포스 3 리포스드 콘솔 버전이 출시됩니다. RTS에 RPG를 더했다. 막상 들어보면 어떤 게임인지 쉽게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를 단번에 이해시켜줄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워크래프트 3의 캠페인입니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메인 영웅의 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유닛들 그리고 대규모 전투의 전략적인 요소까지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스펠포스만의 독창적인 점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스킬트리와 커스터마이즈를 통한 자신만의 영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유로움, 모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동료들과 방대한 서사의 화려한 배경까지 파고들수록 매력적인 요소가 많고 콘솔 버전에선 문제로 지적받은 컨트롤과 UI 등을 개선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장르의 게임을 주로 즐겨왔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타이틀 중 하나인 더 쿼리가 6월 10일에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언틸 던 다크 픽처스를 만든 슈퍼 매시브의 새로운 신작으로 산장에서 파티를 즐기기로 한 10대 지도교사들이 겪게 되는 호러물인데요. 슈퍼 매시브의 게임이 언제나 그렇듯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캐릭터들의 생과 사가 변하게 되며 이번 작은 다크 픽처스처럼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이 아닌 언틸 던과 같은 풀게임에 속하고 최대 7명이 참여 가능한 멀티모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가오는 여름 짜릿한 공포 영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 더 쿼리를 주목해보세요. 이쪽에 특화된 장르를 만들던 회사의 게임이라서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인간과 개, 전차가 하나 되어 몬스터를 사냥하는 작품 메탈맥스 제노 리본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죽음의 대지 데스 토키오를 무대로 인간을 멸종시키려는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탱크 액션 RPG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이 무색해지게 이미 콘솔로 출시한 게임의 평가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 골수 팬이 아닌 이상 그냥 이런 게임도 나오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네요. 병맞고 FPS로 유명한 포스탈 시리즈의 외전작 포스탈 브레인 데미지드가 출시됩니다.
브레인 데미지드는 1편의 리메이크작인 포스탈 이덕스의 정신병원 엔딩 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악몽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묘한 정신병원을 탈출하기 위한 주인공 더 포스탈 듀드의 모험을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이 모험이지 닥치는 대로 자르고 부수고 폭파시키며 나아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향을 좋아하신다면 시원시원한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게임이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2015년 프랑스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전설의 가면 조로가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조로 더 크로니클스는 19세기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무법자 조로가 되어 검과 채찍, 다양한 은신 플레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쌔신 크리드를 연상시키는 은신 플레이와 디즈니 스타일의 동글동글한 그래픽, 80년대 특유의 과장된 모션과 슬랩스틱 코미디 등이 인상적이라서 어릴 적 조로를 좋아했던 팬이라면, 아니면 아이가 있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자극하는 심리 공포 게임 오모리가 6월 17일 여러 콘솔로 출시됩니다. 오모리는 2020년 스팀으로 출시해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주된 스토리는 주인공 오모리를 중심으로 3명의 친구들이 사라진 친구 바지를 찾기 위해 상상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이야기로 직접 손으로 그린 아기자기한 작화에 상황에 맞게 배치해둔 뛰어난 사운드와 연출, 이와 상반되는 우울증과 불안, 자살 등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점들을 묘사하여 메타 점수 87점, 유저 평점 9.3점을 받을 정도로 스토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과거 오락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작품 파이널 벤데타가 출시됩니다. 파이널 벤데타는 최대 2명까지 플레이 가능한 액션 게임으로 갱에게 납치된 여동생을 구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선택 가능한 캐릭터는 총 3명으로 학생이자 무술 전문가인 클레어, 두뇌 회전이 빠른 맨주먹 파이터 듀크, 은퇴한 전 프로레슬러 밀러가 등장하며 각자 개성에 맞는 다양한 액션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TRPG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 섀도우런 트릴로지가 콘솔로 출시됩니다. 섀도우런은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마법과 주술, 기계, 매트릭스 등 미래의 세계의 판타지적 요소를 더한 작품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섀도우런 트릴로지는 큰 인기를 끌었던 섀도우런 리턴즈 시리즈를 모두 하나에 담았으며 첫 작품인 섀도우런 리턴즈와 DLC 디럭스, 후속작 드래곤폴과 확장팩 홍콩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이버펑크 장르의 턴제 시뮬레이션 RPG를 좋아한다면 주목해보세요. 어느새 31주년이나 맞이한 세가의 간판 타이틀 소닉이 원작의 느낌을 살린 신작 소닉 오리진스로 돌아옵니다. 이번 작은 시리즈 초기 작품인 소닉 더 헤지옥을 시작으로 2, CD, 3 앤 너클즈까지 총 4편을 수록한 리마스터 작품인데요. 오리진스에선 원작의 도트 그래픽은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에 맞춰 그래픽과 프레임을 개선했다고 하며 해상도의 경우 기존 4:3 비율에서 최대 16:9 와이드 비율까지 지원하면서 보다 넓은 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 모드에선 수록된 작품들의 스토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신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모든 스토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개발 당시 귀중한 자료들과 함께 신규 컨텐츠를 개방시켜주는 뮤지엄, 여러 미션들까지 추가되면서 소닉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기존 팬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소닉 오리진스입니다. 이번 달은 기념작들이 많이 나오네요. 캡콤의 격투 게임 35주년을 맞이해 출시하는 작품 캡콤 파이팅 컬렉션이 6월 24일에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하이퍼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필두로 포켓 파이터와 슈퍼 퍼즐 파이터 2X, 뱀파이어 시리즈, 거대 로봇 격투 게임 사이버보츠, 가정용 기기로 처음 이식되는 워저드 등 여러 아케이드 인기 게임들을 수록했고 최신 플랫폼으로 이식이 되는 만큼 간편한 캐주얼 매치부터 승패로 랭킹을 정하는 랭킹 매치,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 놓는 커스텀 매치 등 수록작 모두 온라인 대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500점 이상의 아트와 400곡 이상의 사운드를 수록한 뮤지엄, 오리지널 게임에선 없었던 트레이닝 모드, 화면 커스터마이징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수록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공포게임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1인칭 심리 공포게임으로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어느 잔혹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악마 메디슨에게 잡힌 인간 루카 시점에서 의식의 비밀을 풀어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선 현실과 저승을 이어주는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퍼즐과 함께 미로를 뚫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 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IP를 활용한 작품 DNF 듀얼이 출시됩니다.
던파 듀얼은 길티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아크 시스템 웍스와 나루토 격투 닌자 대전, 마블 vs 캡콤 3 등을 만든 개발사 에이팅, 원작사인 네오프리 협력해 만든 대전 게임인데요. 이번 작은 길티기어가 그랬듯 던파의 여러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원작 직업군이 사용하는 고유 기술의 화려한 컷신이 매력적이며, 고인물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고자 특수 자원인 MP를 활용한 강력한 기술과 초보자를 위한 단축형 커맨더와 같은 독창적인 요소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원작과 길티기어를 좋아했던 팬이라면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번 신작은 여러 탈 것들을 이용해 오프로드 레이싱을 즐기는 게임 MX vs ATV 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은 광활한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ATV, UTV 등 다양한 탈 것들을 이용해 레이싱을 즐길 수 있으며, 프로 라이더가 될 수 있는 커리어 모드와 장비를 개조하고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2명이서 즐길 수 있는 로컬 코어 모드, 최대 16명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멀티 모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난당했을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임 콥스이터 모험가의 밥상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던전에서 조난당한 모험가들이 생존을 위해 요리를 해먹는 던전 서바이벌 SRPG로, 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전 캐릭터의 성별과 외모,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설정해 개성 넘치는 파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던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재료들을 획득하면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먹어 파티를 성장시킬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던전을 공략해 나가는 설정에 독특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땀 한땀 손으로 그려 장인정신이 돋보였던 작품 커패드의 DLC 더 딜리셔스 라스트 코스가 마침내 출시됩니다. 커패드는 특유의 분위기와 연출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귀여운 모습과는 다르게 어려운 게임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러한 난이도는 이번에도 여전하다고 하며, DLC에선 신규 캐릭터인 첼리스와 함께 후속작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신 스테이지와 신규 보스, 무기, 아이템 등이 추가되었고, 별도의 패리 없이 2단 점프를 시전하는 등 새로운 기술들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망자이면서 전작을 재미있게 즐겼다면 이번 작도 필구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슈팅 게임의 명가 사이큐의 유명 작품들을 모은 신작 사이큐 슈팅 라이브러리 볼륨 1이 출시됩니다. 사이큐 슈팅 시리즈는 스트라이커즈, 건버드, 전국 시리즈와 같은 과거 오락실을 풍미했던 게임들의 합본인데요. 볼륨 1에선 스트라이커즈 1945 시리즈 3편, 소울 디바이드, 드래곤 브레이즈, 제로 거너 2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담았고, 7월에도 또 다른 작품들을 수록한 볼륨 2도 곧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6월 최고의 기대작이자 스위치 유저 및 PC 유저들의 돈과 시간을 강탈할 최고의 기대작이죠. 몬스터 헌터 라이즈 선브레이크가 드디어 나옵니다. 모논 시리즈는 수많은 사냥을 통해 장비를 맞추는 헌팅 액션 게임으로, 전작인 라이즈에선 일본 요괴들을 모티브로 만든 다양한 몬스터들이 출연했었는데요. 현대 확장팩인 선브레이크에선 새로운 거점 엘가도를 중심으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골렘과 같은 서양 요괴들을 모티브로 만든 다양한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본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재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시리즈에서 출연했던 몬스터의 추가는 물론 밧줄벌레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신속 교체를 통한 더욱더 다채로워진 액션, 친구 없이도 다양한 NPC와 함께 사냥할 수 있는 맹우 퀘스트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스위치, 스팀 유저 모두에게 갓게임으로 남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6월 신작들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특정 장르만 즐긴다면 모를까, 다양한 장르를 즐기는 입장에선 전달인 5월과 비교하면 꽤 좋은 라인업이라서 6월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7월 신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